자, 여섯 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, 확실하게 합시다. 사람인데 네. 말 없으면 구별된다 보는 게 맞겠죠. 여섯 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세 정류장 ABC를 순서대로 경유를 합니다. 세 개 정류장 중에서 두 개 정류장에 승객을 모두 내린답니다. 그러면 여섯 명이 일단 두 팀으로 나뉘어야 되겠죠. 예. 그 다음에 그 두 팀이 어느 정류소에 내리는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. 그건 아까 엘리베이터 문제와 비슷한 거죠. 네. 사람을 나누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? 인원에 대한 배분이 좀 필요하겠죠. 그러면 5,1로 나눌 수 있을 테고 4,2로 나눌 수 있을 테고 3,3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일단 여기 경우를 한번 찾아봅시다. 작은 거 6,1부터 할까요? 그럼 여기는 그냥 6,1 하면 끝이죠. 5,5는 1이니까 여기는 6,2 하면 되고 여기는 6,3에 3,3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산하면 예. 6이 되고 여기는 15가 되고 여기는 10이 되나요? 네. 자, 각각의 경우 이제 두 팀으로 나누었어요. 그래서 다 해보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오느냐? 31가지가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정류장을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세 개의 정류장을 두 팀에다가 순서 있게 배정을 해주면 얘들이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까? 3P는 얼마죠? 그래서 곱하면 186이라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. 4번.